커피 한잔하며 가볍게 IT 지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느새 5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함께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혁신,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그 출발점인 AWS 람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버리스라고 하면 정말 서버가 없다는 뜻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서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서버를 직접 구축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의미에서 서버리스라고 부릅니다. 즉, 인프라 관리 부담 없이 코드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서버 설치, OS 패치, 트래픽 스케일링 같은 일들은 클라우드 제공자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요. 이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 바로 AWS 람다입니다. 2014년 아마존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위해 서버를 계속 켜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의 람다를 출시했죠. AWS 람다는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하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실 람다라는 이름은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함수 표현식에서 따온 거예요. 차PD는 초등학교 이후 수학을 포기해서 함수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단골 손님이 매일 아침 8시 따뜻한 톨 사이즈 라떼에 시나몬 파우더 추가로 커피를 주문한다고 해봅시다. 카페 직원은 그 손님이 오는 걸 보자마자 미리 커피를 만들어 놓습니다. 람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함수를 즉시 시행해주는 거죠. 이미지 업로드 시 썸네일 자동 생성, 로그인 요청 인증 처리 등 반복적인 작업에 아주 유용합니다. 람다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과 자동 확장성입니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수천 개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인프라 없이도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완벽한 서비스는 없죠. 람다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람다 함수가 종료되어 다시 호출될 때는 인스턴스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초5분 실행 제한. 람다는 최대 15분까지만 실행할 수 있어요. 복잡하거나 장시간 실행이 필요한 작업은 EC2나 ECS 같은 서비스가 더 적합합니다. 디버깅, 어려움. 람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로컬에서 완전히 동일한 실행 환경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디버깅이나 테스트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람다를 쓰면 좋을까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트래픽 환경, 빠르게 MVP를 만들어 시장 반응을 보고 싶을 때, 이럴 땐 AWS 람다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백엔드 로직,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고정된 대기 시간이 중요한 서비스라면 다른 선택지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커피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단골 손님처럼 AWS 람다는 반복되는 작업의 속도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서버리스 시대의 대표 솔루션입니다. 오늘도 커피 한잔하며 IT 지식 하나 챙겨가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커스텀 커피 메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IT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